정용실의 뉴스 프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총선 이후 여야의 새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을 준비 중인 미래통합당, 누굴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것인가를 두고 이 당내에서 뭐 갑론을박,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령탑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는 구성원들의 의지, 그리고 또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려는 열린 자세입니다. 이게 없다면 뭐 솔로몬 왕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최근 총선 결과는 바로 그 점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월 21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해드릴 거고요. 시인의 눈으로 뉴스를 보는 시시한가, 신작 개봉이 끊기면서 재개봉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극장가 소식과 함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이슈를 다루는 코너,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실천해보자 하는 의미로 제목을 환경하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문제를 게임 이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생방송 혹여 놓치시는 분들 유튜브 팟캐스트 열고 있습니다. 언제든 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문자, KBS, 콩,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산속 전원생활님, PL2020님, 정희철님, 주세연님, 파워삼촌님, 그리고 슈토리엄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들어와 주셨고요. 문자로 들어와서 인사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최희철님, 이지영님, 최성훈님, 방산월님, 신종수님, 조혜숙님, 그리고 최기원님, 박진우님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요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뭐 총선 얘기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뭐 확진자도 많이 줄어서 코로나19 얘기는 좀 저희가 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꾸리게 될 것인지 모 정당과 합당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합당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합당 여부는 어떤 변수가 있는 건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것은 제도적인 면이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교섭단체입니다. 원래 위성정당 선거 끝나면 바로 합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교섭단체 얘기가 왜 나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었고요. 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었습니다. 네. 교섭단체를 만들려면 20명, 20석을 얻어야 되는데 뭐 얼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을 또 꿔줘서 20석을 채워서 교섭단체를 만들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물밑 계산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교섭단체를 왜 구성하려고 해요? 교섭단체가 되면 말 그대로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도권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합시다. 뭐 여야가 밤새 협상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여야라고 해서 모든 정당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 정당들이 우린 합의한 적 없자라고 막 반발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좀 상황상 안타깝지만 국회의 모든 구성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러니까 20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이 가능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법을 다루는 법사위, 그렇죠. 환노위 굉장히 많은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할 건지 위원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도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협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위성정당의 입장에서는 의원 몇몇만 데려오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수 이런 물밑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국고보조금 돈의 문제가 걸리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특정 비율을 상대로 이렇게 나누는 형식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 큰 당, 모당도 그렇죠. 받고. 모당도 받고 위성정당도 받고. 받고. 자, 이런 것도 뭐 또 머리에 들 수 있는 거고. 네. 핵심 사안 중에 하나는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가 또 지금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공수처장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7명 중에 4명이 여야에서 말하자면 밀어주는 인물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명 중에 2명은 여당 몫이고요. 네. 2명은 야당 몫입니다. 네. 근데 야당이라는 것도 모든 야당이 아니라 교섭단체의 야당이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공수처장 임명을 막든 진행하든 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제 논의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당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뭐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갈지 누구를 영입할지 말지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독자적인 교섭단체로 갈지 합당을 할지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당 지도부 문제가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고요. 더불어 시민당과 더불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별도의 교섭단체를 뭐 의원을 좀 꺼줘서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저쪽 당, 즉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어제 고위 전략회의에서는 일단 합당을 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그 민주당 관계자의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네. 아 우리가 선빵을 날리겠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합당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는데 글쎄요 뭐 국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과연 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교섭단체는 만들지 않고 순리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일단 여유가 있다. 네. 지금 일석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원구성 협상부터 들어가서 2대1로 붙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할 마음이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비례 위성정당 만들 때도 미래한국당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굉장한 비판을 하고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비례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교섭단체를 아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더 덧붙일 건 없지만은 이 위성정당들이 별도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애초에 유권자들이 표를 준 자체가 위성정당이고 형제 자매정당이기 때문에 표를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17석, 19석을 받은 네. 건데 그것을 유권자와 약속을 어겼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둘 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더불어 시민당 17석인데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 두 분이 좀 특색 있는 분이 있죠. 기본소득당에서 한 분이 왔고 시대전환에서 한 명이 와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어떤 야당 연합체의 형태를 갖춘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당 원래의 당으로 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냐. 15석이 되는 겁니다. 15석. 그러면 예. 의원 거주기를 하더라도 5명을 꼽아야 되는 게 생기는 거고. 근데 지켜봐야 될 것이 이 두 사람이 복당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비례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더불어 시민당에서 제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제명을 해줘야지만 그 유지한 채 돌아갈 수가 있는데 더불어 시민당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합쳐가지고 180석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0석이라는 숫자는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 선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송 박사님도 저도 작년에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꼼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의 취지가 한번 훼손이 됐는데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더 많이 훼손됐다. 완전히 망가졌다는 비판을 많은 전문가들이 네. 다 한 목소리로 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외쳤던 정당들이 알고 보니 형제자매가 아니었어요. DNA 검사를 해보니 아니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이건 네. 정말 국민들한테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예. 정당 내에서 얘기하는 거랑 선거 때 국민한테 주장을 하는 거하고는 그럼 저는 무게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대로 합당을 하는 것이 맞고요. 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 뭐 똑같네. 대한세력 이러고 주장을 하지만 대한 세력이 아니야. 뭐 심판할 자격이 돼. 라는 것 때문에 참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괜히 꼼수 부리다가 미래를 망치느니 지금이라도 그냥 합당하고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제대로 논의하는 게 오히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당이 다 똑같다. 네, 그거 부분에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관련 내용을 계속 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그 다크웹에서 지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을 했다가 구속이 된 이 범죄자 손정우가 지금 출소를 앞두고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손정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또 완전히 수위가 다른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다크웹 문제를 다뤘었죠. 예. 보안이 뛰어나서 추적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온갖 불법 콘텐츠라든가 마약이 거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크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다크웹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규모의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운영자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인 이 손모 씨였죠. 예. 근데 이 손모 씨가 검거돼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1심, 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예정대로라면 이제 출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 그렇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지난해 10월 이 한국 법무부에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라. 쉽게 말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송환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뭡니까? 미국 법무부의 판단은 미국 국민도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형법에 따라서 처벌해야겠다. 미국으로 네. 보내라고 했던 거고 기소를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송환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일부 절차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손모 씨는 출소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진 거고요. 네.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든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나는 그렇죠.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깜빵생활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어쨌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뭐 당장 봤을 땐 속 시원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왜 2심에서 1년 6개월에 형밖에 안 나왔는가 하는 손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디지털을 포함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좀 확실히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도 좀 거론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번만 해도 네. 징역 15년을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한국은 솜방망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피해자 연령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세, 16세까지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20일날 그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양형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대법원 안에. 네. 거기에 위원장이 김영란 전 대법관인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동안이라도 기존의 양형 기준을 좀 만들어서 조금 형량을 높이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양형 기준이 뭐냐.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법관이 마음대로 이제 범죄에 대해서 들쑥날쑥하게 형량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아마 이런 양형 기준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범죄에 대해서도 아마 처벌이 조금 더 높게 이루어질 것이다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양형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보면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라든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뭐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는데요. 어쨌든 양형 기준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청회가 6월 2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6월 있습니다. 6월 22일에. 그래서 아마 뭐 여성계라든가 네. 관련 전문가들 또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도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만큼은 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양형 기준이 좀 마련됐으면 하고요. 네. 최근에 또 다른 관심사가 이런 성범죄자들이 반성문을 내고 합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감형 기준으로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반성문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감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범죄자는 반성문을 500장 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로 감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정말로 어떤 반성의 의지가 있으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삭제하겠다라든지 내가 이것으로 취득한 어떤 재산을 어떻게 그러네요. 하겠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반성문 표본이 뭐 거래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반성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덜어지면 괜찮을 텐데 이런 것은 아니다. 심지어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건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원에서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여성 전문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무조건 반성문 있으니까 그렇죠. 감형해준다라는 하는 걸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우리 N번방 사건, 예.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뭐 수사의 문제, 또 법원의 판결의 문제, 또 법을 개정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그냥 반짝 관심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하나 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 지금 아동 청소년법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이 개정안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이 기존의 아동 청소년에 관한 그 성범죄에 있어 가지고 상한선 기준을 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한선을 없애자. 그리고 보통 벌금형을 많이 했는데 벌금 대신에 꼭 징역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엄중하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더 들어와 주셨어요. 남강보식님, 이상진님, 그 다음에 성호조님, 이런 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들어와 주셨고요. 인터넷으로도 김용기님, 또 3990님, 5336님, 2746님,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들이 윤서영님, 이충열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사 평론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뉴스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 몸을 던져서 화상을 본인이 입어가면서 10여 명의 목숨을 구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였어요. 그래서 출국을 하게 되는 그런 딱한 사연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이 화재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 출신의 알리 씨입니다. 네. 본인이 가던 살던 원룸에 들어갔는데 지난달 23일 밤 11시 22분께 들어가다 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입주민 1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살던 여성이 대피를 못하고 있으니까 네. 옥상에서 가스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구조를 하려고 하다가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이게 2~3도 화상은 좀 강한 중증에 해당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소방차와 경찰이 오니까 이분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경찰 차를 보고 가신 거군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본분이 이분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중증 화상을 입다 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냐면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가지고 2017년에 예.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고 살았는데 여전히 불법 체류자 신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출국을 하게 될 겁니다. 의사 뭐지 그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걸 자진 신고하면서 출국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딱한 사정을 아는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을 의사상사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주십시오. 네. 예. 그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재지변이나 화재, 건물 붕괴 이럴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을 의상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건가요? 예, 이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추천을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의료비라든가 또 이제 보상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딱한 사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벗어나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데 이게 의상자 추천으로 구제가 되는 건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왜 불법 체류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전에 경북 군위군에서 불이 났었는데요. 그때 스리랑카인 니마 씨가 그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서 그 집안에 있던 혼자 살고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네요. 이분도 목, 머리, 손 2차 그 화상을 입었고요. 폐에 연기가 차면서 호흡장애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분 역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이제 그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는데 뭐 유리 공장에도 있었고 뭐 도금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네. 돈을 버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아마 많이 알린 것 같고요. 근데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형사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 네. 예를 들면 범죄자인 경우에는 또 선처해주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었을 거고 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이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상황. 또 구조 과정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치료를 국내에서 계속 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이분에게 영주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선례를 좀 참고 삼아서 불법 체류자인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참고해서 정부에서도 좀 따뜻한 결정을 내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이 알리 씨한테 이렇게 구조 활동을 하면 불법 체류자인 것이 알려질 텐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던 것 같은데 불법 체류자를 그렇다고 인해서 이렇게 무한정 우리가 또 승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내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아요. 지금 네. 특히 요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경쟁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이들 간의 갈등도 좀 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싶고요. 또 불법 체류자인 걸 알면서 일을 시켜요. 사업주가 시키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일하는 과정에서도 좀 심한 인격적인 모독이나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체불합니다. 실컷 일을 시키고 나서 임금 체불을 하고 나면 이 불법 체류자들은 본인의 신분이 들통날까 봐 항의도 할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다쳐요. 일을 하다가. 그러면 산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각지대에 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넘어갈까요? 배우 하정우 씨가 거액을 요구한 해킹범에게 기지 넘치는 대응을 해서 검거를 도왔다는 뉴스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송 박사님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해킹범들이 그 연예인 8명한테 해킹을 한 다음에 협박 전화를 해가지고 이 중에 5명한테 돈을 6억 이상 받았답니다. 그런데 하정우 씨한테도 한 거죠. 네. 당신의 모든 그걸 다 해킹했으니까 이걸 폭로하겠다. 돈 내라. 그런데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해커와 밀당한 천만 배우 하정우. 네. 해커와 밀당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밀당이 가능한가요? 네. 어떤 네. 식으로 했냐면 해커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 협상을 할 때 대화를 하면서 신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협박범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냐면 자기의 페이스로 하정우가 이 협박범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돈을 15억 얘기했다가 협박범이 스스로 깎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해킹범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접촉을 하면서 하정우하고 약간 친근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는 챙겨라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정우가 뭐라고 하냐면 예의를 지켜라. 예.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오돌오돌 떨면서 오돌뼈처럼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여유롭게 받아칩니다. 이러면서 협박범이 끝까지 끌려오게 만드는데 하정우 씨가 제일 잘한 건 뭐냐 하면 정보를 그 협박당한 지 3일 만에 경찰에 빨리 넘긴 겁니다. 그렇군요. 경찰하고 공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접촉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경찰에 해서 검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군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팬심으로 계속 지금 더 얘기하시는데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많이 준비했지만 네, 덧붙일 말씀은 없죠. 특별히 예, 기지 넘치는 대응이었다. 앞으로 이렇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